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입니다. AI 내 제가 발행하는 신문인데, 인터넷 신문에, 전 세계에 없는 이야기, 그죠? 한국에서만 알려주는 이야기가 하루에 20개 내지 30개를 저희가 올려요. AI 내. 그리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시는 분은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검색해서 AI 넷을 치거나 유엔미래 포럼 치면은 이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로 따끈따끈한 소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연골 재생 돌파구. 수술 없이 새로운 관절을 성장시킨다.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거는 연골은 한번 파괴되면은 영원히 재생할 수 없어서 그냥 무릎 수술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무릎 수술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죠. 이제 대학의 한 과학자 팀이 이제 자신의 연골을 키웁니다.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냈어요. 연골 재생의 돌파구가 일어났다. 수술 없이 새로운 관절을 성장시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연골을 그죠 어떤 식으로 재생시키는지 연골 손상을 오랫동안 관절을 해야겠어 중요한 과제였다. 한번 잃어버리면 관절 치환술이나 이게 수술해서 갈아넣는 거나 그죠 만성 통증을 그냥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신체가 자연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알았어요. 그러나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과학자 팀들이 이제 연골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그죠 알려주었습니다. 연골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연골을 키울 수가 있어요. 미국의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진은 고분자 골격을 사용하여 무릎 연골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연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 파괴되는데 건강과 이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인의 경우 연골이 스스로 치유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돌파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돌파구의 핵심은 히알루론산과 생체 활성 펩타이드로 만든 특수하게 설계된 폴리머, 스캐폴드를 가지고, 그죠? 둘다 신체를 속여서 연골을 재생하도록 유도하는 나노 신호로 강화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신체를 싹 속여가지고 신체한테 연골이야, 이거 연골이 재생되게 해줘 하면은 얘가 안 해주니까 신체를 속여가지고 연골을 키우게 했습니다.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인 히알루론산은 새로운 연골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점성 환경을 조성한다. 그런데 아미노산 사슬인 생체 활성 펩타이드는 구조를 제자리 유지하고 액체 형태로 주입한 후에서 안정적으로 그죠? 이제 안정적으로 펩타이드를 주사를 그죠? 집어넣고 그다음에 히알루론산 연골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점성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뭉실뭉실 자란다라는 거죠. 이 연구의 초기 실험은 관절 구조와 연골 재생이 매우 인간과 매우 협소한 양을 대상으로 수행을 했고요. 양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연골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상적인 실험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골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의 연골이 긍정적인 결과로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죠? 천연 연골 성장의 이점은 천연 연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부러 그냥 잘라내고 새로 그냥 연골을 집어넣는 거다. 그죠?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에 무릎 치환술은 수술 위험이 무릎을 완전히 바꾸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비수술적인 재생 솔루션이 좋다. 이렇게 해서 비수술적인 이런 신체의 자연적인 연골 생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연골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연 연골 재생. 당연하게 자연 연골 재생은 훨씬 더 안전하고 장기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치료법은 자연적으로 재생하지 않는 조직의 복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심각한 미친족 임상제 요구를 아무튼 이게 성공 이게 지금 열심히 실험 중이고 그죠?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돌파구가 이제 관절 치료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 앞으로는 이제
자연환경에서 관절을, 그죠?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이런 연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국립과학원 해부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연골이 따라가지고 무릎 관절 수술을 해서, 그죠? 막 다리를 뻗치지도 못하고 쭉 뻗고 앉았어요. 저희 어머니 보면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무릎, 고관절 뭐 이런 것을 교체하는 데에 연골 재생 돌파구가 생겼다. 너무 좋은, 그죠? 소식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이제 무릎에 연골 재생 돌파구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